마지막에 한국 GM에 그러면 연역이랄까요? 역사랄까요? 주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안들만 좀 짚어주시면요. 세 시기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나름 그냥 이름 붙여보기에는 2002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대박 시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원자 시기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토사구팽 시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박 시기에는 GM이 이제 인수할 때부터 상당히 이제 대박을 얘기를 많이 했었죠. 헐값에 인수했고 거의 4천억 정도로 인수를 했는데 사실 거의 공짜로.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GM이 파산을 해버리죠, 본사가. 유럽도 망하고 북미도 망했는데 소형차가 인기를 굉장히 끌었습니다. GM 대우차는 한 거의 200만 대 여전히 사실 수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본사가 실제 회복을 해나가는데 엄청나게 사실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 본사가 회복한 다음에 이제 토사구팽의 시기. 예, 이제 토사구팽의 시기로 넘어야죠, 구원자 시기에서. 어디 인간 강사 같은 거 하세요? 야.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혼자 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0년간 연구하셨으니까. 아주 쉽게 그냥 GM 현재 상황 이해하시려면 5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섯 개, 세 개. 강사야. 역시 강사야. 저 받아 적으세요. 뭐라고요? 실제 그래서 생각이 2조 적자. 이 기간에 2조 때 적자가 예. 지금 한국GM의 적자죠. 그렇죠. 2조 원대가 있는데 그중에 5천억은 뭐냐면 고리대요, 고리대. 그렇죠. 또 다른 5천억은 뭐냐면 일종의 그 유럽 철수비용입니다. 아, 유럽 철수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게 5천억 정도 됩니다. 본사와 관련해서 일을 하려면 본사의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접속을 하려면 접속 비용이 들어요. 클릭당 얼마씩. 나중에 클릭횟수당 돈이 비용이 분담되는 거예요, 한국GM에. 그게 얼마? 5천억. 결국 5천억. 그래서 5천억, 5천억, 5천억. 이게 이제 토사구팽 시기에 아까 말한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온갖 비용이란 비용을 이제 다 떠넘기는 거죠.